아, 근데 오늘 눈 진짜 많이 오던데. 기분 좋긴 했어. 눈 많이 왔어. 눈올때 실탱을 해봐야 해. 아, 근데 눈 진짜 많이 쌓이고, 눈 펑펑 오는데 잔잔하게 펑펑 와서. 그냥 눈 오고 다음날에 진짜 길이 꽝꽝 얼어서 불편하긴 해. 그 숙소랑 연습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언덕인데, 언덕이 길이 미끄러우면 좀 무서워요. 아, 눈 진짜 많이 쌓이면 썰매도 탈수 있겠다. 근데 제 나이가 24이니까 내년에 썰매를 타진 않겠죠. 아, 내년부터 근데 만 나이로 하면 뭐한살 차이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같아지지 않나? 한살 차이. 지윤이랑 친구 되는 거야? 4개월 동안? 걔가 3월 생일이니까. 이 유튜브 뮤직 그냥 노래가 자꾸 그냥 똑같은 것만 그냥 뜨는 것 같아. 진짜 별로 좋지가 않아. 내가 안 듣던 노래들도 뜨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무지성 그거네. 구글의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봐봐 이 선곡이. 아나 멜론 그냥 다 가져올까 일일이? 그냥 하루 날 잡고 대열 받는다 그냥 갑자기. 멜론 왜안 쓰냐고요? 이게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니까요. 멜론과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면.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만 쓰면 유튜브 뮤직까지 된다. 할인된 느낌. 나 라프텔 좀 있으면 그거야. 나 라프텔 지금 등급이 왕이야, 왕. 멤버십 연속 1년 이상. 나 이제 전설이 될 거야, 꼭. 718일 차니까 거의 2년 채워가거든요. 내년에 전설 된다, 나 라프텔 등급. 뭐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저 OTT, 라프텔, 넷플릭스, 티빙은 안 보지. 티빙은 딱히 내 국민을 당길 만한 게 없어. 환승연애라고 하는데 그 내가 환승연애까지 시간이. 나는 그런데 대충 뭔진 알아. 아니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아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 근데 이해는 됐어 결국. 왜냐면 보니까 엄청 출연료를 많이 준대. 그리고 거기 나가면 이제 인기가 많아 이렇게 확실히 효과가 있고.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어 바로. 거기서 빌런만 되지 않는다면 좋은 게 아닐까? 해당 100? 20화니까 2000을 번다. 오, 나루호도. 아, 좋은 날 감독님이에요? 몰랐어? 아, 야, 그래요? 어, 나 이거 엄청 옛날부터 왔어, 근데. 감독님 친구처럼 하는데 안 받고 있었어. 아, 저 누군지 몰라가지고. 좋은 날은 감독님이야. 수원이 지금 감독님 다이아라고 감독님인지 몰랐던 것 아, 감독님이었구나. 어쩐지 뭔가. 첫기 11시 45분에 첫기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일 갔다 온 거라. 아니 헐네요. 나에게는 이 시간대에 일어나는 게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야. 사람은 다 자기들의 세상이 다르다니까. 여러분은 뭐 트럭에 치이면 이 세계다 이러죠? 저는 현관문 열고 나가면 그게 이 세계예요. 나에겐 너무 다른 삶이야. 사람마다 이 삶의 기준이 다르다니까. 그런 의미로 저 이거 하나만 사주실 분.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이 Everything goes on 결투장.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휴가였으면 그냥 샀는데 이 롤챌 시간도 없는데 이걸 산다? 바닥에 돈 버리는 것 같아. 꾸미이이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진짜 사주신 하는데 거야? 보태요 키키엣.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진짜 사주시네? 잠깐만 이렇게 나오면 내가 고민 중이었던 걸 강행할 수밖에 없잖아. 아 이거 근데 이분들 나 진짜 난 라이엇의 아들인가 봐. 사실 내가 하는 게임 보면 롤, 발로란트, 롤체 이다 라이엇 게임이고 나 진짜 라이엇에 돈을 많이 쓰잖아. 사실 내가 라이엇의 아들일지도? 심지어 나는 셋다 티어가 높아요. F형 로얄이 더 많이 썼을 것 같다고? 정답이긴 해. 내가 이거 할게 아니라 이거부터 까보자고. 나 이거 이제 안 뜨면 5열인데? Nope. 관절에 깠네. 아니, 뭐 간절함이 필요해요. 천장이 있으면 간절할 수가 없어. 결국에 언젠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간절해요, 사람이. 결투장 맵을 이렇게 마우스 컷을 이렇게 정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려오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넵. 좀더 쓰다듬어야 되나? 좀더 쓰다듬고 슥싹 슥싹.
현장이 있으면 간절할 수가 없어. 착하다 착하다. 이제 나오자. 착하다 착하다. 이거 사람 좋아 보이나? 아니 근데 이게 뭐 지금 뭐가 귀엽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아니 이게 61개가 천장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제발 내 11만 원이 땅바닥에 분해된 거 보고 싶지 않아. 천장 61개란 거지 기대값 61개는 아니잖아요? 어? 미도리님 별풍선 1000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인 들어가자. 제가 31개 깠죠. 내가 많이 할 필요 없잖아. 꼬미이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만 줘요. 나 은퇴하면 방송 열심히 해야겠는데? 제가 은퇴하고 4행성 콘텐츠를 할 때 방송을 키고 해야겠어요. 근데 요놈 다시 11개를 까봅시다. 자, 누가 하자. 근데 진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평소에 이 별풍 받아줘 쓸 곳이 없어서. 오! 와, 이 이펙트부터가 다르구나. 뽑았어? 뽑았어. 얼마 주고 뽑았어? 나 지금 한 35개 까서 나왔어. 12만원? 13만원 정도 써서 뽑았지. 여기서 이제 럭스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럭스 안 나올걸? 이거 상품 구성을 보면 뭐 방금 환중이 나왔던 거 같은데? 럭스는 여기 있네. 아 이거까지 뽑아야 돼? 잠깐만. 그래서 5개만 질러본다? 럭스를? 5개 할 바에는 10개가 나왔지 않나? 10개 하면 하나를 보너스로 주는데? 11개 슛!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한번 받았는데 해야겠지? 슛! 일반 버전이 더 예쁘다고요? 근데 휘소성이란 게 있잖아. 이미 샀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내 눈에는 더 예뻐 보이는 거야 이제부터. 생강편 환중이 동글동글한 게. 잠깐만 이게 환중인데? 진짜 환중이가 나와버렸네? 너무 현실 반영됐어. 야, 잠깐만 일단 제가 받기는 했지만 결국에 환전을 해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환전 신청 좀 해야겠다. 어서 님들 환전하는데 58%밖에 안 들어오는데요? 나 왜 일반 BJ냐고. 아 이거 젠지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빈 형 어디 갔어? 이 수수료 이거. 광동 나 지금 대우 형한테 해야 되나 연락? 아 달기 전에 받은 별풍은 그게 안 돼요? 꼬미이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남은 거 더 넣어서 환전해올게요. 아니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일단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일단 환전 신청을 하자 그러면. 롤체 이거 맵 스킨이 아주 좋더만. 비싼 값을 하네. 근데 나 럭스 더 뽑아버리고 싶은데 이거? 이거 진짜 중독인데 이상하면. 내 잔고 얼마 남았는지 보자. 이번 달 생활비가 넉넉하네? 내가 총알 좀 충전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롤체 맵이 나와도 스킨이 나와도 사지 않는군. 맵이랑 럭스 둘 다 천장 찍었다고? 그건 너무 슬픈데? 근데 남일 같지 않아? 난 지금 맵은 한 몇 개 됐지? 37개? 난 럭스는 반장만 쳐도 만족할 것 같아. 염작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려서 그 럭스 R에다가 이제 럭스를 뽑을 수밖에 없는 몸이 돼버린 거야. 제가 이 럭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미니 애쉬를 샀어요. 와 나 럭스 성패 뭐임? 48개 가는데 안 나온 거야? 나 이거 진짜 천장 찍겠는데? 이러면 결국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나 이제 더 이상 RP 안 찍어. 나 RP 이번에 너무 많이 질렀어. 일단 럭스까진 마저 사고 그 뒤로는 안 질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처음부터 미니 애쉬를 살 생각이었는데 이 방송 채팅창에서 이 별소자 그거 안 사야 해서 솔깃해가지고 저질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분들한테 돌린 게 아니에요. 분들 중에 한 명 5개만 질러보고 두 명이 쓰고 세 명이 쓰는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다 싶으면 이제 행동을 보이시면 됩니다. 롤의 환원 너무 좋다고? 그러긴 48개 깠는데 지금 내가 럭스가 안 나와서 너무 슬프거든요. 환원을 더 하라는 건가 봐. 아니 정성이 부족하다니요. 돈을 쓰면 그게 정성이지.